즉석 머리 손질에 들어간 사장님. 고기 어? 먹으면서 이런 거 처음인데? 어머, 나도 처음이야. 10년은 거짓말이고 한 3년은 네, 제가 보여요. 3년 걸고 보여요. 그래요. 훨씬 더 보여요. 어, 최고예요? 화이팅. 단골 손님을 위한 서비스. 작은 손질만으로도 차이가 어? 느껴지십니까? 이런 사장님의 서비스. 그래도 여자친구 왔을 때 같이 와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죠. 막 가서 막 만져주고 싶어. 막 가면 막 아, 이런 말로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직접 만져서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음식점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조언을 해주면 좋아하세요. 아니 여기가 고깃집이오 미용실이오 헤어스타일 조언까지 받아가는 집은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스타일 자꾸 다르게요. 기술 제대로 살리는 사장님의 맛있는 음식과 헤어스타일 조언까지 받고 가는 손님들. 일석이조란 말 이럴 때 써야겠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 자꾸 개발하고 단련시켜서 기술 연마를 해서 그거를 자기 생활에 이용을 한다면 분명히 대박이 날 수 있고 무기거든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평택 두 번째 품격 있는 사장님을 찾아 나선 이곳.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띄는 예쁜 카페 같은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대체 어떤 사장님이신지. 아니 이게 빵이야 떡이야? 케이크. 이곳의 정체 궁금하시다고요? 떡이 되게 부드러워요. 빵집에서 먹는 그런 빵이랑 떡카페. 비슷한데 일반 떡이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 방식의 떡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특별한 떡의 정체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 되세요? 아, 저는 종업원이고요. 사장은 이쪽 옆에 있는 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26살의 당찬 여사장 이승혜 씨입니다. 열정 하나로 시작한 지 1년 초보 사장이지만 그 노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베이커리를 접목한 퓨전 떡에 푹 빠져있다는 사장님. 송편도 승혜 씨 손을 거치면 오색 빛깔 화려한 옷을 걸쳐 입습니다. 어머나 색깔 곱다. 떡을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이제 떡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한번 입혀보고 싶었어요. 사장의 품격, 전통의 스타일을 입혀라. 드셔보세요. 평소에도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손님들의 반응을 살핀다는 그녀. 야, 기름칠한 거예요? 떡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쿠키 같대, 쿠키. 처음에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전통과 서양의 오묘한 조화에 푹 빠져들고 만다는 거.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예쁘게 잘 만드셔서 네,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떡인 것 같아요. 한국의 떡을 알리는 떡 셰프가 되고 싶다는 당찬 사장님. 하지만 그 시작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라는데요. 처음에는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따로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요리학원 다니고 제과제빵학원 다니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평탄한 길은 아니잖아요. 손에 물을 묻혀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이 반대했죠. 부모님의 마음도 돌려놓은 젊은 사장님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아름다운 떡. 일단 예뻐야 손길도 간다는 건데요. 이건 호두파이? 옛날 이제 떡 모양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새롭게 만들어본 이제 호두 떡파이예요. 어떤 맛일까요? 요즘에는 건강에도 좋은 떡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는 것. 빵과는 다르게 쌀가루와 천연색소만을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꿀로 이제 단맛을 내서 만든 이제 필링이에요. 여기에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호두와 아몬드, 각종 견과류까지 마음껏 넣어주면 식사 대용으로도 어울리는 호두파이 완성! 아이고, 저거 하나만 속이 아주 든든하겠어. 그러지 말고 하나 줘봐요. 빛나는 아이디어네. 이러니 입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 안은 가득하고 특히 아토피가 있어 건강상의 문제로 떡을 찾는 사람이나 색다른 걸 원하는 손님에겐 안성 맞춤. 다른 떡은 저희가 많이 접해봤던 떡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접해보지 못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이고 누가 젊은 사장님 아니랄까 봐 그새를 못 찾고 또 다른 메뉴를 만드는 사장님. 역시 피가 젊어. 빵만 좋아하는 아이들을